아합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그 여리고성 안에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 기생으로 살았던 여인인데, 성경에서는 굉장한 유명 인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치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잖아요.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뭐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해도 그냥 한 절 살다가 죽었더라, 뭐 그냥 그렇게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런 느낌이 그냥 마음에 아주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라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알면, 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11장 믿음장에 가도 이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던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 여인을 잘 살펴보아라, 왜 내가 이 라합을 사랑하는지, 너희도 이 라합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40년 그 오랜 세월을 지지고 볶으면서 맨날 모세와 하나님과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런 집안처럼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삶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아직까지 가지도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미 다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의미하신 하나님인지, 저 백성을 세상에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여리고에 기생으로 살고 있는 라합의 마음에까지도 벌써 그것이 다 알려져서 라합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라합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당신은 상천하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 믿고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지, 제발 너희가 언젠가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그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주기도 했다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믿음, 그 마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우리가 말씀을 언뜻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은 요즘도 왜 이스라엘과 지금 그 아랍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 정보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보력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치명적인 그 전쟁의 효과를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데, 아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벌써 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정탐꾼이 어디로 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정탐꾼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참 재미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네게 온 그 정탐꾼을 내게 보내라, 그랬는데 이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죠. 그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을 정말 라합이 알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호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라합이 잘했으니까, 라합이 선하게 그렇게 대해줬으니까 축복해 준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구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나를 선대하라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아마 이 라합은 처음부터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라합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도 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일라합의 담대한 간구, 기도. 하나님, 우리도요 그저 날마다 날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 그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나님께 나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산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이렇게 달려 나온 것을 주님이 보시죠.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지하고 내가 당신께 구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내 가족들을 살려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판을 짓는 그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라합이 간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갖는 믿음만큼 내가 구하는 만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라합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이방 나라 여리고 성에 기생으로 몸을 팔며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길 수 없는 천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구하는 대로, 그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어. 오늘 여호수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너무 미천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가엾게 여깁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라합이 받았던 이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연약한 여인이 아버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상천하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